다섯 가지를 설명하는 남자. 인물의 다섯 가지에 대해 설명하는 게 주 컨텐츠인 오가지가 2023 LCK 서머가 종료된 시점. 오늘은 2023 LCK 서머에서 나온 치명적인 버그 장면의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뚝딱 좋지. 제자리 스쿼트. 때는 바야흐로 2023 서머 2라운드 첫 경기 KT와 브리온이 맞붙었습니다. 이번 서머에서 올프로 퍼스트에 선정된 BDD는 리메이커로 핫한 니코를 픽하였습니다. KT보다 약체로 평가받던 브리온은 게임 초중반까지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팀원들이 모여 KT의 미드타워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자 솔방울과 니코의 궁을 연계하여 게임 분위기의 반전을 도모하였지만 니코는 제자리 점프를 내버립니다. 역대급 이니시를 하려는 야심찬 계획과는 다르게 제자리 점프를 하게 되며 미드 1차 타워가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니코의 환상적인 궁영계와 2세트 자신의 시그니처 챔프인 아지르를 사용하여 상대 미드와 자신의 체급 차이를 보여주며 KT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자리 스쿼트 솔방울타는 실수가 나왔을 때 자체 피드백이 좀 있었던 걸까요?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제가 정확히 보고 했는데 약간 버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저거 진짜 위치 딱 떨어지는 거 보고 궁누르고 했는데 이거는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아 버그다. 네 버그가 내 실수가 아니다. 네. BDD는 다시 봐도 버그인 것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KT가 승리를 가져갔고 BDD 역시 웃으며 당시의 버그를 얘기했기 때문에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갔지만 사실 게임의 승패에 영향이 갈 만한 중요한 순간에 발생한 치명적인 제자리 스쿼트 버그였습니다. 뚝딱 둘째 그놈의 크산테 체력 4700 방어력 329 마저 201인 챔피언이 저지불과 실드 병넘기는 거 있고요 에어본 있고 심지어 쿨타임은 1초밖에 안 되고 마나는 15 들고 W는 심지어 변신하면 쿨 초기화에다가 패시브는 고정 피해가 들어가며 그 다음에 방마저를 올리면 올릴수록 스킬 가속이 생기고 Q에 스킬 가속이 생기고 스킬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공격력 개수가 있어가지고 W가 그 이 아 이처럼 쇼메이커조차 혀를 내두르는 지난겨울 출시된 버그같은 챔프 크산테는 버그같은 성능뿐 아니라 챔프 자체가 버그를 달고 있습니다. 출시 때부터 무수한 버그를 달고 있던 이 챔프는 결국 대회에서도 고질적인 버그가 나왔으니 플레이오프 4차전 결승전을 가는 길목에서 KT와 T1이 맞붙었고 1세트부터 경기는 치열하게 흘러갔습니다. 23분밖에 되지 않은 시간 KT는 깜짝 바론을 시도하였고 바론을 먹는 것까지는 성공하였지만 추격을 해온 T1에 의해 크산테의 제라스 신지드가 잘리며 대박을 노린 바론 시도는 쪽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걸리는 퍼즐 이유가 뭘까요? 제수가 화면에 문제가 생겼다며 퍼즐을 요청하였고 상호작용을 통한 버그가 생긴 문제라는 해설진의 설명과 함께 기인을 같이 클로즈업 해줍니다. 한타 장면을 자세히 보면 크산테의 궁극기가 제수의 아트록스에 들어가는 찰나의 순간 드락사르 효과가 발동하며 크산테의 궁극기가 씹혔습니다. 전부터 크산테의 궁극기를 존냐나 드락사르 등으로 캔슬하면 화면이 고정되며 고정해제를 클릭해도 풀리지 않는 이슈가 되었지만 결국 몇 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고쳐지지 않았고 LCK 플레이오프 4라운드라는 중요한 대회에서 크산테의 궁을 캔슬해버린 제우스의 아트록스가 화면이 고정된 버그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뚝딱 셋째 소우스 T1과 리브 샌드박스의 경기 중 첫 용 교전이 끝난 직후 퍼즈가 걸립니다. 그런데 퍼즐을 건 사람은 용 한타에 있던 선수들이 아닌 탑 라이너 제우스인데 이유가 뭘까요? 제우스 선수가 아이템을 사려고 하는데 네. 그 아이템 창이 화면 밖으로 올라가서 아이템을 못 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점 아저씨가 아이템 진열대를 치워버렸나 봅니다. 가판대를 그냥 빼버렸네. 그 해설진들은 상점 아저씨가 파업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라이너들은 텔로 라인을 복귀할 때 한 1초라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텔레포트를 사면서 템까지 사는 게 국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우스 역시 기환 후 텔로 라인을 복귀하며 아이템을 사려는 찰나 어씨 뭐야 아 퍼지나? 갑자기 상점 창이 올라가면서 아이템 구매에 실패했고 25분가량 게임이 중단되며 유독 제우스한테만 버그가 자주 발생되는 억까를 당했습니다. 딱 넷째 쿵쾅 젠지아 T1의 LCK 서머 플레이오프 결승 진출전 2세트 게임의 승패를 결정되는 운명의 한타를 앞두고 불안해 잭스는 부시에서 기한을 누르지만 렌즈를 돌리던 캐리아의 알리스타에 쿵쾅을 당해버립니다. 이는 역대급 버그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잭스는 부시에서 몇 초 이상 스킬 및 공격
동작을 하지 않았고 T1의 시야는 점프 시에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수정초 역시 젠지가 터뜨렸기 때문에 바로 납쪽 시야를 T1은 먹지 못하였는데 렌즈를 돌렸어도 형상만 보여야 하는 잭스에게 알리스타의 W2가 들어갔고 귀환이 끊김과 동시에 턴이 꼬여버린 것은 물론 한타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초식에마저 억울하게 소모되어버립니다. 턴이 굉장히 중요한 롤이기에 이 스노우볼은 크게 굴러갔고 힐과 돈에서 모두 앞서갔던 젠지는 T1의 드래곤과 바론을 모두 헌납하고 말았으며 서머 결승전을 가는 중요한 경기에서 해당 세트를 내주었습니다. 다행히 젠지가 3대2로 T1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젠지가 T1에 패배했다면 역사의 길이 남을 최악의 복으로 손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눅딱 다더즈 마이너스 3킬 이번 서머 이왕으로 평가받는 젠지와 KT의 1라운드 2세트 기인이 탑에서 갱킹을 통해 죽는 순간 터즈가 걸립니다. 뜻밖의 이유는 KT의 원딜러 에이밍이 스태틱 단검을 구매했기 때문인데 스태틱의 효과가 아군의 미니언까지 클리어가 되거나 스킬 발동 전 스태틱 효과가 먼저 터져버리는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고 야, 나 안 눌렀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안 눌렀어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아 저 잘못 아 이게 진짜 아 잘못 눌렀어요 진짜로 아 이게 악용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아니 각종 버그들로 인해 스태틱의 단검은 대회에서 금지되었습니다. 만 에이밍은 스태틱의 단검을 시합 도중 구매하였고 이로 인해 1시간 동안 퍼즈가 진행되었습니다. 운영과에서 오랜 토익 끝에 스태틱 아이템을 판매 후 경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에이밍은 스태틱의 단검을 판 후 BF 대검과 민첩성의 망토를 구매하여 약 900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인게임 10분 때 3킬에 버금가는 막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라인 복귀 중 다시 귀환을 해서 상점을 가는 등 상체가 말린 경기에서 믿을만한 바텀마저 스태틱 이슈로 큰 타격을 입으며 2세트를 젠지에게 내주고 경기는 풀세트까지 흘러갔고 접전 끝에 젠지에게 승리를 내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날 젠지에게 패배를 한 것이 이번 2023 서머 정규 시즌 유일한 KT의 패배였기 때문에 더욱 쓰라린 패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뚝딱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이기에 버그가 생기면 빠른 피드백을 통해 패치하여 선수뿐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모든 롤붕이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길 기원하며 오늘은 LCK에서 나온 버그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가지의 5가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